ファイトおはようございます。네, 이번 저희 노래는요, 좀 제목 그대로 섹시 and free. 제가 프리한 섹시,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죠. 섹시 평소의 모습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저희 이번 뭐 노래나 안무나 저희 멤버들의 의견도 많이 담고, 그리고 또 노래 스타일도 그 전까지는 좀 포크송 그리고 강한 비트에 의존했다면 이번에 좀 리듬감을 많이 실어서 섹시와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좀 슈퍼주니어의 완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 합니다. 그 가죽을 이용한 그 펑키한 스타일의 의상을 입었는데요. 제 의상이 굉장히 야합니다. 그 고대 로마 시대의 그 병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약간은 좀 남성적이고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예.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화이팅! 오늘 찍어야 되고요. 내일 찍어야 되고요. 내일 모레도 찍어야 되고요. 3일 동안 제가 찍어서 여러분들께 정말 멋있고 색다른 뮤직비디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신발이 커졌고 안에서 흩뜨렸어. 네. 할 때 그래서 다리를 찍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고 무릎만 이렇게 해요. 다들 또 이제 일반 우리 가족 여러분들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희 섹시 프리앤 싱글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 섹시 프리앤 싱글은 섹시 프리앤 싱글 I'm ready to bingo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거기에 일본어 가사가 뒤에 나오는데 거기에 도시타이노 도사레다테 칸지루다로 도시타이노 도나타테 세이과 빙고 이런 노래가 있는 가사가 있는데 그 자세한 뜻은 잘 모르지만 이 입에 익히게 하려고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재밌어져가지고 팬분들도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따라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번만 공부 열심히 할게요. 너무 어려워요. 계속 립싱크 하면서 계속 틀렸어요. 일본어 교육이 첫 번째라서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못하겠어요. 여전히 어렵고 하지만 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라서 너무 졸려요. 피곤하고
제가 가위바위보 그 꼴찌 해가지고 됐어. 두 번째 남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둘째 날의 그 세트를 보시면 첫째 날의 세트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하얀색의 무대였다면 이번 세트는 패러디한 그런 세트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다 일정치가 않고 그 현실의 틀을 좀 깨버린 슈퍼주니어도 현실의 틀을 자꾸 깨고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은 그런 세트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또 개인 립싱크 촬영인데 또 남자의 상징인 슈트를 입고 제가 또 슈트가 제가 잘 받아서요 슈트를 한번 입고 립싱크 촬영했습니다. 네, 사실 라이브 가시다 보니까 립싱크가 굉장히 어색한데요. 멋있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멋있게 봐주세요. 저희 이제 티저 이미지 딱 한 컷만 더 찍으면 다 끝납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12시입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둘째 날인데 그래도 멤버들이 그렇게 피곤해 보이지가 않네요. 다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춤출 때 힘들지 않기 위해서 밥을 좀 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밥심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네, 오늘 의상은 약간 좀 이렇게 캐주얼한데요. 어제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편해서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춤췄을 때 좀 더 이렇게 부담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상인 것 같습니다. 멤버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춤출 때 편해하고 있어서 좀 더 빨리 수월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불편. 이번 춤의 네. 뭐, 포인트가 뭔가요? 춤의 포인트는 눕는 거. 눕는 거. 아 역시. 대형 댄스. 대형. 포인트 안무가 있다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구성이 포인트가 되는 안무인데요. 굳이 여러분이 조금 좋아하실 만한 부분을 찾자면 이 뭐 약간 개다리춤 이게 다리 이렇게 약간 이런 좀 동작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의 조립입니다. 근데 아직 이틀째예요. 내일 하루 더 남아서. 근데 벌써 지금 밖에 환해졌어요. 사실 사람이 아무리 짧게 촬영해도 새벽에 촬영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멤버들 다들 짜증도 잘 안 내고. 어떡하니 가보내시다. 오 이거 이제 막 조금만 이따가만 두 시간 1시간 반 뒤에 촬영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이따가 봐요. 보이고요. 몇 번 내 외로 더 추면 끝날 것 같아요. 밤을 새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다 여기인데 여기 계신 뭐 지금 DJ님도 그렇고 아까 내렸는데 다 너무 힘드셔서 힘들어요.
힘든데 이제 가면 안 되죠. 베스트 원균 너무 재밌어요. 힘든데 저희보다 더 여기 스태프분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밤새 더워 보이죠 지금. 더워요 여러분. 지금 이 옷들이 땀이 지금 일로 다 흘러오고 있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로써 저희 6집 섹시 프랜싱을 뮤직비디오 잘 마치고 이제 대만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정말 멋진 뮤직비디오 또 저희 멋진 음악 나오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하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촬영이 끝났습니다. 네. 일본에 계신 팬 여러분들이 빨리 이 앨범도 들으시고 뮤직비디오도 보시고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잘 봐주세요. 네, 이번 올 여름도 저희 슈퍼주니어 신곡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마 아이니 이키마스. 아, 드디어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는데요. 시원섭섭하거나 그런 마음 전혀 없고 너무 좋네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번 촬영이 가장 힘들었던 뮤직비디오 촬영이 아니었나 싶고, 하지만 그만큼 결과가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멋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드디어 3일간의 밤새 이 촬영이 끝났는데요. 무엇보다 그냥 뮤직비디오 이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국과 이번에 빨리 저희 슈퍼주니어의 6집 노래와 앨범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싶습니다. 뮤직비디오도 보니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